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영어로는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 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면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타국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는 33번째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추진일지. 2010년 10월 일본 외상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제안.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정 체결 실무차원 논의. 2012년 6월 26일 정부 국무회의서 협정안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 27일 협정 밀실 추진 논란 여론 비판 고조. 29일 일본 협정 체결안 통과 한국 정부 서명식 50분 남기고 체결 연기 통보. 2016년 체결 연도 일지. 2월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 검토 생각 교도통신 보도. 4월 1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 한일 지소미아 연내 체결 요청.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논의 우리 정부 공식 확인. 10월 27일 정부 지소미아 체결 논의 재개 전격 결정. 11월 1일 일본 도쿄서 한일 지소미아 체결 위한 첫 실무협의 개최. 9일 서울에서 지소미아 체결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14일 한일 양국 정부 지소미아 가서명. 15일 지소미아 법제처 심사 완료. 17일 지소미아 차관회의 통과. 22일 지소미아 국무회의 의결 및 박근혜 대통령 재가. 23일 한일 양국 국방부에서 지소미아 서명 계획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후 발효. 이 협정은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참고로 조약, 협정 등의 실제 명칭은 실무상 편의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합의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 체결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가 없이 강행해서 논란이 있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적 공작 능력 큐민트, 한마디로 대북 스파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5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추가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은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일본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km 밖에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이라고 한다. 2017년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북 정보 수집 외에 한일 지소미아의 다른 목적은 민감한 군사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광복절 기념식의 일본 비난 연설을 고려하면 이 협정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청와대가 이 협정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청와대 측이 일본과 관계 악화를 각오한 이상 일본과 다시 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15일 청와대는 독도 방문 문제에 이어서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협정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2014년 5월 미국의 주도 아래 다시 MOU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측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 측의 반발을 고려해 협정의 명칭에서 군사를 뺏겠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8일 국방부는 일본 언론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검토 기사에 대해서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4월 현지 시간 3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지소미아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경위가 있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6년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이후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여건 조성이 중요하고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2016년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청와대 역시 국회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6년 10월 27일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10월 28일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6일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했을 때까지 우리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고 밝히고 발표 직전인 25일 국방위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 등을 비판하였다. 2016년 11월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거나 협정에 군사라는 표현에 한국이 거부감을 느껴 협정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2016년 11월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추가 실무회의를 연다.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국내 정세 혼란 틈타서 체결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협약이 총체적 안보 무능의 현재 진행형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하는 협정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로 미국의 MD체계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명의로 발표했다. 11월 3주쯤에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발표하였고 언론들도 이 사실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미국 대선이 큰 화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협정의 모든 내용과 요약본이 게시되어 있다. 네티즌들이나 SNS에 떠도는 대로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급급히 통과시킨다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그에 따른 설득의 필요성을 기본 입장으로 계속 강조해온 정부가 변화하긴 정부의 집권 정당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뿐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눈이 쏠린 틈을 타서 협상 재개 발표부터 협약 완료까지 단 27일 만에 처리했으니 이를 급히 통과시킨 게 아니라면 뭐라 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11월 11일 YT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뉴스에서 결국 국방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인정했다. 11월 14일에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30일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으며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1월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 2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통과되었다. 2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야스마사는 특명전권대사로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조약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군사협정 때문에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이에 해군 측은 기상 악화 우려와 연평도 도발 6주기에 따라 대북태세에 집중하기 위해 훈련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기자들도 항의 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서명했다. 그러자 바로 일본에선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하는 쪽이 내세운 자위대의 진입은 여기에 달려있다. 또한 찬성 측도 이 단계까지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 지켜보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체결되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환영한다고 했고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다. 지소미아 관련하여 정의당 유시민 전 장관은 썰전에서 박근혜를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는 외국노, 일본은 적성국가라고 맹비난했다. 일본에서는 벌써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 항만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과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이며 북한 관련 자료 말고는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외 52명이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정지특별법 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체결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야권,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심화되어가는 한일 감정악화, 아베 정부의 막장행보, 사드 배치 문제로 불편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2016년 11월 30일 JTBC 뉴스에서 밝혔다. 그리고 현재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잠정 체결인 상태여서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사드 배치든 이 협정이든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위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사리 무효화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에 쟁점이 되는 외교 사안은 크게 세 가지 사안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제이다. 그중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은 피해자들도 만족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도 비판점이 나왔던 만큼 효력을 정지해도 미국이 수긍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두 사안은 이미 대중국 경계선을 펼치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굳히려는 미국의 위중이 반영되었고 이미 체결된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두 사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버리면 그만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져 있다가 북핵 문제가 터지고 중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지면서 이를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 상황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미사일을 쏘는 원산 지역의 경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많은 사각지대에 속한다.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금강정찰기의 작전 반경에서 벗어나 있고 신호 정보를 잡는 백두정찰기만으로는 정보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우리 정찰 자산을 띄워 원산 일대의 북한 해안 가까이 접근하자니 위험이 적지 않다. 반면 일본은 정찰위성 5기로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본은 북한의 신호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의 대응에 동해상의 주요 전력을 배치해 원산의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인근 신포에서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북한의 SLBM 위협을 꼽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 체결 초기인 2016년 12월 16일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되기도 했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 그러나 협정 체결 불과 4개월 만에 일본이 정보 제공의 불협조로 돌아섰다. 물론 국내 정보는 받아간다. 2017년 3월 22일 오전 7시 49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상공체류 2분 만에 폭발했고 국방부는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자기들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본 문제의 경우 협정에서 명시한 통신 프로토콜을 양국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일본도 국내 주류 의견이 그러게 한국 놈들만 좋은 거니까 해주지 말랬는데 왜 해주고도 쪽팔리게 욕을 처먹냐. 인데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집권당부터가 본 협정에 매우 부정적이며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은 애초에 공약집에서부터 본 협정의 재협상을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조와 정보교류 수단 마련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2017년 8월 25일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한일 양국은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2018년 8월 22일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링크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기조는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유연한 대화 무드를 강조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는 입장이어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는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연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지소미아는 대위기를 맞게 된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통제 국면에서도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또한 마찬가지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7월 19일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의 담화 이후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런 검토 입장을 내놓자 미국 국무부는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VOA는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 동맹 근간 흔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철회뿐만이 아니라 철회를 믿기로 한 중재 요청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기사를 실었다.
또한 VOA 위 다른 기사에서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동북아 영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의견을 인용하며 미국은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추정되는 글을 실었다. 7월 23일 일본은 지소미아를 종료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4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북한 명칭을 친일 매국협정으로 규정하고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7월 29일부터 지소미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명칭을 혼용하며 우리 민족끼리와 노동신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를 두고 갑론을 박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재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은 폐기 찬성 쪽인 반면 자유한국당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바른미래당 정병국,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은 신중론 내지는 폐기 반대 쪽이다. 그런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2017년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도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부한 이후로 일본 측에서 한국의 정보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가 직접 외교 지침을 내려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기능보다는 일본 우파 정권이 요구하는 상호군수협정 등을 위한 발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부임 직전까지 태평양 사령관으로 지소미아 성사를 위해 노력했기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믿는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안보 관련 정보 공유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이나 일본이 양국 간 문제로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미국 측 지안파 전문가들 역시 종료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협정 종료.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익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사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두 차례의 특사 파견과 한일정상회담 제안, 85 경축사를 통해 해결 방안과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측의 반응이 없었던 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측의 경제보복이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즉각 파기가 아닌 연장 없이 종료하는 것이므로 2019년 11월 22일까지 이 협정이 유효한데 그 사이에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 협정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아직은 명목상 남아있기 때문이다. 협정 종료 전까지는 유예 기간으로 3개월을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일 지소미아 체결 이전인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TISA이 아직 남아있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속한 한일 간의 정보교류는 어려워질 수 있다. 지소미아는 어차피 북한군에 대한 정보 공유 통로이기 때문에 안보상 민감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는 이유보다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로 인한 관계 악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다만 안보상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 북한군 관련 정보만을 칭하는지 협정대로 일본의 요청 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기밀 정보를 칭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는 협정, 파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한국 언론 중 일부에서도 파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종료가 맞다. 그나마 낙관적인 반응은 파기가 아닌 종료 선언이므로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그렇게 되기는 유언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과거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민주당 최재성, 서른 의원 역시 폐기, 파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정권 내부의 시각은 연장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부처 간의 논의 과정에서 조건 없는 연장이 아닌 조건부 연장, 연장하되 정보교류는 하지 않는 방법과 연장 안함 등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때 국방부는 조건부 연장을 주장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보교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공세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이후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현종 2차장의 인터뷰를 보면 이러한 협정 종료의 배경을 조금 알 수 있다. 김현종 2차장은 7월달 말 비밀로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백악관, 상하원 등 미국 측 고위인사 14에서 15명을 만났다. 김 차장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을 찾았었다. 며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의 아시아 외교정책 운영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다. 라고 대답했다. 즉 미국의 전략이 기존의 한미일 삼각공조인지 새롭게 인도태평양 전략인지 판단했다는 것이다. 만약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재무장한 일본 위주의 아시아 외교를 기존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한국도 이에 따라 외교 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에 없었던 정찰용 인공위성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됐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 소재와 같은 경제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도 빨리 적에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 했는데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 미국의 무기인하에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국의 분노를 사는 최악의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만약 김현종을 비롯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대로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정책이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한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는 여전히 미국이기 때문이다. 국내 반응.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여권과 진보 세력을 환영을, 야권과 보수 세력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최악의 결정이고 경솔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조차 한국 레이더로는 감시활동에 한계가 있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등 미국이 앞으로 요구할 것이 많은 상황에 미국이 원해서 한 해당 협정을 먼저 종료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도 협정 연장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또한 일본이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한미 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태를 안보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한일관계 악화를 국내 탓으로 돌리는 신친일파 같은 행위라는 발언을 하였다. 청와대는 김현종 2차장 명의로 23일 지소미아 종료 책임은 우리 자존심을 훼손한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외 반응. 일본. 2019년 8월 22일 청와대에 연장 없이 종료한다 라는 발표가 속보로 뜨자 NHK, 후지테레비 등 일본 방송사들은 몇 분도 안 되어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 체제로 전환하여 보도했다. 연장 종료 소식을 접한 일본 정부 측은 당황한 기색을 역력하게 보여주었다. 22일 오전까지도 일본 방위성은 연장을 기대한다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종료 소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베 신조 총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나가타니 겐 전 방위상은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에만 이로울 것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상식을 벗어났다. 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 일본 내각 각료들은 오전까지만 해도 협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거듭 밝혔으나 정작 협정 종료가 알려지자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이냐? 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퇴근하던 중 협정 종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입을 굳게 닫은 채 관저로 들어갔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협정 종료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한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한일 갈등은 한국 측의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 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기사. 국외 반응 미국. 방한 중인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한미일 공조와 지소미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그는 계획보다 일정을 하루 더 늘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직행했고 이후 자주 들르던 당뇨리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바로 전날까지도 데이비드 H.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낙관한 터라 미국은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22일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것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더욱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국방부 발표 몇 시간 뒤 국무부 역시 논평을 발표하면서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